4명의 미가 가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쉬운 4명 가운데 15명, 그 15명이 7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과연 오늘의 미스 코리아 진은 누가 될지, 진이 되기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한 15명의 후보들을 여러분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는 순위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를 열어보도록 할까요? 떨리네요. 네. 같은 내용이겠죠? 둘이 지금 봉투를 하나씩 받았는데. 네. 둘 다 같은 내용인 거죠? 꼭 같은 내용이어야겠죠. 그렇죠? 네. 예. 자, 아, 발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돌발 상황입니다. 예. 네. 아, 본선 진출자 1차 통과하는 분이 1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점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16명이 1차 관문을 통과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본선 진출자 16명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스 코리아 2012 1차 통과자 첫 번째 후보입니다. 쉬운 네 분 가운데 첫 번째 통과자 참가번호 10번 김채령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통과자입니다. 참가번호 26번 서아름 축하드립니다. 자, 1차 통과자들을 호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과자 참가번호 11번 정유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통과자입니다. 참가번호 29번 김유진 김유진 양 축하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통과자를 호명해 드립니다. 참가번호 12번 김유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통과자입니다. 참가번호 31번 백범휘 31번 백범휘 양 이제 일곱 번째 통과자를 호명해 드립니다. 1차 관문 일곱 번째 통과자 13번 윤소라 축하드립니다. 여덟 번째 통과자입니다. 참가번호 36번 이정빈 자, 이제 8명 남았습니다. 아홉 번째 통과자 참가번호 15번 이눈솔 축하드립니다. 열 번째 통과자입니다. 참가번호 47번 김나연 자, 이제 11번째 통과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참가번호 22번 김성실 축하드립니다. 12번째 통과자입니다. 참가번호 50번 김태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네 분 남았습니다. 아, 점점 더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13번째 통과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참가번호 23번 이주원 축하드립니다. 네, 14번째 통과자입니다. 참가번호 52번 김사라. 52번 김사라 양 축하드립니다. 1차 관문 통과자를 발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15명이었는데 동점자가 나오면서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15번째 통과자를 발표합니다. 참가번호 24번 박지영 축하드립니다. 네, 16번째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차 관문은 마지막 통과자. 예, 그렇습니다. 네. 참가번호 53번 김영주. 53번 김영주 양까지 1차 관문 통과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4명 가운데 1차 관문을 통과한 16명을 호명해 드렸습니다. 네. 정말 오늘을 함께 노력한 아름다운 후보들의 모습입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16명에게는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그리고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준 나머지 후보들에게도 여러분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네.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랬네요. 아, 54명 가운데 16명을 고르기도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쉽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동점자가 네. 나왔고요. 자, 1차 관문을 통과한 16명의 후보들. 갈수록 더 긴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긴장을 우리가 조금 풀어드릴 겸 해서 네. 아, 한 분 한 분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만의 자랑이죠. 15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진희 씨하고 저하고 나눠서 잠깐 떨어져 있을까요? 예, 잠깐 예. 헤어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 예.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네, 네. 네. 자, 앞을 살짝 지나서 어휴, 멀리 가는군요. 16명의 후보와 15초씩 미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코리아는, 지금 후보들, 예, 예. 예, 미스코리아는 외모뿐만 아니라 지성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 지성미를 알아볼 수 있는, 또 순발력과 재치를 잠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석함들을 다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다 받으셨죠? 아, 네. 한 분이 못 받으셨을 겁니다. 예, 원래 이제 저희가 보석함을 15개 준비했는데 16분의 통과자가 나왔기 때문에 한 분은 못 받으셨을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규정대로 잠시 후에 또 처리하도록 하고요. 네, 지금 후보들이 뽑고 있는 뽑은 이 보석함에는 1번부터 15번까지의 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후보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번호에 해당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질문은 특별히 심사위원께서 직접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석함을 열게 되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에 앉아 계신 심사위원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질문을 그 후보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초 동안 우리 후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재치 있고 순발력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제 옆에 서 계신 죄로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3번 김영주 양 먼저 보석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 심사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정말 복불복입니다. 자, 어떤 질문일까요? 궁금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아,
100년 후에 꺼내볼 수 있는 타임캡슐이 있습니다. 그 속에 꼭 하나의 물건만 넣을 수 있다면 어떤 물건을 넣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100년 후에 꺼내볼 수 있는 타임캡슐에 꼭 하나만 넣겠다면 어떤 걸 넣으실지. 자, 마음에 준비되셨죠? 15초 드립니다. 네, 저는 이 대회에서 받은 트로피를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대회에 나온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트로피를 넣으시겠다고 자신감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영주 양이었고요. 네,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제 옆에 있는 10번 김채령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몇 번이 나오는지. 네, 1번 심사위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심사위원님, 네, 질문이 자, 준비되셨나요? 1번을 뽑았어요. 네. 과연 어떤 질문이 있을지 정말 무작위로 질문을 드립니다. 자,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이 되기 위한 조건이 가장 조건이 있을 텐데 그 1등의 조건을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아, 자, 준비되셨나요? 15초 드립니다. 시작. 네, 저는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제 얼굴에서 빛이 났나요? 네. 조금 아쉬웠지만 아주 네네. 당찬 대답이었습니다. 네. 땡소리가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 15초를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다음은 참가번호 24번 박지영 양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보석함을 한번 열어볼까요? 몇 번일까요? 자, 박지영 양이 뽑은 번호는 12번입니다. 12번 심사위원께서 박지영 양에게 이제 질문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만약에요. 오늘 미스코리아 진이 된다면은 아마 내일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날 텐데 본인 스스로 그 신문 헤드라인에 어떤 식으로 기사화돼서 났으면 좋을지 본인이 한번 스스로 그걸 한번 작성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아, 신문 1면의 헤드라인으로 어떻게 기사가 났으면 좋겠는지 15초 드립니다. 네, 기자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미스코리아 진이 된다면 내일 미스코리아라고 쓰고 박지영이라고 읽는다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오, 15초를 다 안 쓰고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미스코리아라고 쓰고 박지영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적어달란 말씀이시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 옆에 계신 26번 서아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석함 열어주시죠. 8번 심사위원님 어디 계신가요? 아, 네, 네. 질문해 주세요. 자, 김성수 씨의 질문. 네. 야, 제가, 더 떨리시겠는데요. 잘생기셨다. 제가, 제가 긴장이 되네요. 만약 나에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도 어쩜 이렇게 로맨틱하세요. 정말 비극적인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15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저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을 설득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착한 딸이었어요. 네네. 네. 아, 로미오를 버리겠다는 거죠. 부모님 말씀 따라서. 예예, 예, 착한 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가번호 52번 김사라 양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석함을 열어주실까요? 자, 6번입니다. 6번 심사위원께서 김사라 양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만약 훗날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 어떤 내용의 글로 남기고 싶습니까? 아,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 어떤 내용을 글로 남기시겠습니까? 15초밖에는 안 되는데 너무 질문이. 자, 시작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즐기고 그리고 또 그 즐길 만큼 모든 것을 얻어라라고 꼭 쓰고 싶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즐긴다면 그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일일 거고
거기에 대한 또 자기 얻는 것이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야, 요목조목 야무지게 모든 것을 즐기겠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11번 정유리 양 보석함을 열어주시죠. 11번 심사위원님 어디 계십니까?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예, 질문해 주시죠. 네, 자기 인생에 롤 모델이 있다면 그 누구인지 하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만 가족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빼고 얘기하라는 거죠? 네, 준비되셨나요? 시작! 네, 저는 방송 기자가 꿈인데요. 제가 롤모델로 보는 사람은 앤더슨 쿠퍼입니다. 앤더슨 쿠퍼처럼 훌륭한 방송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씨. 네. 자, 이번에는 참가번호 23번 이주원 양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캡슐 열어주실까요? 오, 10번입니다. 10번 심사위원께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질문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해외에서 친구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혹시 만들어서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 아니면 배워서라도 꼭 대접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세요. 네, 자, 해외에서 친구들이 왔어요. 15초 드립니다. 네, 저는 가장 흔한 음식이지만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유산균도 풍부하고 또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분들에게도 건강에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치찌개를 대접하고 싶다. 항암 효과, 유산균, 예, 많이 나왔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 옆에 계신 29번 김유진 후보. 네, 보석함을 예쁘게 열어주실까요? 4번 심사위원님 어디 계신가요? 네. 사랑과 성공 다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고 또 그 이유는 뭔지요? 예, 말씀해 주세요. 와, 좀 어려워요. 사랑과 성공 중에 네, 어떤 것을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저는 사랑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성공 없는 사랑은 외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성공은 정말 외로운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정말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김성주 씨. 자, 이번에는 참가번호 50번 김태현 양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보석함 열어주실까요? 몇 번입니까? 14번입니다. 14번 심사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실 텐데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청년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15초 드립니다. 네, 요즘에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좀 더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미스코리아도 열심히 청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네, 12번 김유미 후보 보석함을 열어주시죠. 9번 심사위원님 질문 준비되셨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화폐가 발행을 한다면 그 화폐 모델로 누구를 추천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자, 1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고 김소환 추기경님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종교적인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그분의 봉사정신이 기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숙을 통해서 봉사를 하는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참가번호 22번 김성실 양의 순서입니다. 자, 보석함 열어주시고요. 5번이 나왔습니다. 5번 심사위원께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23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 못하시는 분도 나올 수가 있어요. 5번 심사위원분의 질문입니다. 네, 벌써 이번 달이죠. 오는 7월 27일이면은 런던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들에게 미스 코리아로서의 특별한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시죠. 네,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들에게 15초 드립니다. 네, 저는 당신들을 믿습니다. 당신들의 꿈과 땀과 희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기적을 넘어 꿈의 표적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네. 야, 이거 뭐 정말 무작위로 뽑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답들을 참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자, 제 옆에는요 31번 백범휘 후보가 있는데요. 보석함 열어주세요. 7번 심사위원님, 네, 질문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워킹맘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 부모와 그 엄마와 아이를 모두를 위한 복지 정책으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미래의 엄마가 될 네네. 여성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예, 예, 예. 자, 시작. 가사일과 육아일을 도맡아 하는 여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더욱더 보육료를 지원을 더욱더 확대한다든지 보육시설을 넓혀준다면 더욱더 편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똑 부러진 대답이었어요. 그래요. 15초 안에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네. 잘 소화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나연 양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석함을 열어주시고 안에 있는 번호는 3번입니다. 3번. 3번 심사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미스코리아가 되어서 세계대회에 출전하게 된다면 한국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자랑하고 싶다. 무엇이 있을까요? 아, 한국에 대해서 꼭 자랑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15초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은 고유한 문자를 가진 나라입니다. 문자가 없으면 그 나라의 전통도 문화도 없습니다. 한국은 문자가 있기에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온 아주 훌륭한 국가입니다. 저는 한글을 가장 우수한 장점으로 소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 잘 이용하셨습니다. 한글을 네. 자랑하겠다 말씀하셨고요. 네. 자, 제 옆에 있는 13번 윤소라 후보님, 자, 보석 한번 열어주실까요? 2번 심사위원님, 네, 또 어떤 질문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후인 2022년 7월 6일 이 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10년 후 7월 10년, 6일, 네. 여름일 텐데요. 네. 준비되셨나요? 시작! 저는 10년 후 지금 이 시각에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로서 메인 뉴스를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요. 네. 아주 먼 10년 후에 꼭 그런 모습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가 꿈이시군요. 자, 이번에는 참가 번호 15번 이눈솔 양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보석함에 몇 번입니까? 15번. 본인 번호와 똑같은 걸 뽑으셨어요. 15번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많이 떨리시죠? 만약에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심사위원이라면 본인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할 건지 다시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아, 좋은 질문을 해주시네요. 네네, 마음 편하시겠어요? 15초 질문도 하시고 답도 하셔야 돼요. 시작! 네, 저는 저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고 싶은데요. 저는 평소 닭을 굉장히 좋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닭녀라고 불릴 만큼 네, 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 이 대회를 준비... 네, 죄송할 건 없고 닭인 거 알았습니다. 예, 닭을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네. 배가 좀 고프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본인이 먹고 싶은 게 닭이라는 말씀을 당뇨라는 별명과 더불어서 예. 아, 참 좋은 기회였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네, 별명만 듣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제 한 분 더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 보석함이 네. 16개가 아니고 15개밖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36번 이정빈 양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고요. 지금 23분의 심사위원 가운데 고르실 방법은 없고 규정을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심사위원장께서 선택을 해서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답변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심사위원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어떠한 재능을 기부하고 싶습니까? 아,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다면 예. 어떤 재능을 기부하고 싶으신지 15초 드립니다.
저에게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에게 웃는 모습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제 웃는 모습은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며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웃는 모습을 재능으로 기부하고 싶다. 네. 그렇죠. 아무나 기분 좋게 웃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웃음으로 웃음이 또 상대방에게 행복을 더 네네. 크게 막 두 배, 세 배, 네 배 크게 할 수 있다면 그 웃음이야말로 100만 불짜리겠죠. 예. 자, 어려운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6명의 후보들이 15초 인터뷰에 아주 재치 있게 순발력 있게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어려운 시간 예, 잘 넘긴 우리 16명의 후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를 아낌없이 재료에 집중하면 맛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백설 토마토 파스타 소스. 소스만 넣는데 좋은 소스는 이미 좋은 요리다. 백설 토마토 파스타. 보여주고 싶은 내 얼굴 일루미네이터. 불규칙한 피부톤을 개선해 눈부신 피부톤을 선사합니다. 수많은 뷰티 매거진이 인정한 이븐 스킨톤 일루미네이터 에스티로더. 피부엔 천연 코튼이 좋더라. 커버가 부드럽더라고. 민감한 피부엔 딱이야. 엄마의 생각이 보소미를 만듭니다. 보소미 프리미엄 천연 커튼. 보소미 엔젤리나스. 내 생각엔 제일 멋진 여행은 우리 그곳에 가면 괜히 시인이 된다. 당신이 꿈꾸는 커피 엔딩 엔젤리나스 커피. 네, 미스코리아 2012 1차 관문을 통과한 16명의 후보들과 미니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과연 이 인터뷰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어떻게 반영이 됐을지 이제 16명 가운데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7명을 발표할 차례가 됐습니다. 네, 예. 너무 떨리죠. 갈수록 더 떨리네요. 예. 근데 여기는 이 MC들이 이렇게 떨고 있는데 뒤에 있는 후보자들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표정은 웃고 있어도 아마 마음은 굉장히 떨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7명을 다시 호명을 해드립니다. 16명 가운데 7명의 후보로 압축이 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7명의 후보에 들었을지. 네.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왔나요? 준비가 됐네. 준비가 됐네요. 네,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빨간색 봉투 안에 네. 미스코리아 2012 입상자 7명의 명단이 그렇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입상자라고 아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7명에 들었다는 얘기는 진선미에 뽑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발표는 순위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발표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호명되신 7분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한 분 한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코리아 2012 최종 관문을 통과한 첫 번째 후보부터 호명해 드립니다. 아, 떨립니다. 여셨어요. 2차 통과자입니다. 동점자는 없습니다. 7명입니다. 첫 번째 통과자 참가번호 12번 김유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통과자입니다. 참가번호 29번 김유진. 29번 김유진 양 축하드립니다. 2차 통과자 세 번째입니다. 36번 이정빈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통과자입니다. 47번 김나연. 자 이제 세 사람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통과자 50번 김태현 축하드립니다.
여섯 번째 통과자입니다. 참가번호 52번 김사라. 자, 이제 최종 관문을 통과한 마지막 일곱 번째 통과자입니다. 과연 어떤 분이 통과를 하셨을까요? 마지막 통과자를 발표합니다. 일곱 번째 통과자 참가번호 53번 김영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본상을 받을 일곱 명이 선발됐는데요. 여러분, 이 선발된 일곱 명, 일곱 분께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그리고 예,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아쉽게도 호명되지 못한 여덟 분께는 아낌없는 위로의 박수를 다시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4명에서 16명으로 압축이 됐고, 그리고 16명이 7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네. 7명 가운데 2012년 미스코리아 진, 선, 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 최종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앞에 계신 7분이 진선미로 결정만 되지 않았지 일단은 2012년 미스코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쟁쟁한 후보들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2012 미스코리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뒤에 계신 후보들은 무대 뒤로 퇴장해 네, 주시면 되겠고요. 일곱 분만 무대에 남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부터는 리허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저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저 한숨 심호흡 한 번만. 네. 네. 왜 본인이 이렇게 떨고 그러세요? 너무 떨려서요. 예예예. 예, 예. 저희도 떨리는데 저분들 얼마나 떨리실까요? 그러게요. 아, 그럼 잠깐 쉬어가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은. 네, 바로 작년 이 자리에서 미스코리아에 선발된 분들이시죠. 여러분, 2011 미스코리아 여러분들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자, 2011년 미스코리아 여러분들 어서 나오십시오. 2011 미스코리아 진이자 2011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이성혜, 2011 미스코리아 선 김혜선, 김이슬, 2011 미스코리아 미 공평이, 남미연, 김수정, 이세미나. 이들은 지난 1년간 한국을 대표해 세계에 한국의 미를 알리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의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2011 미스 코리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린 2011년 미스코리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고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자,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 2012년에 새롭게 탄생할 미스코리아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이제 한 분 한 분 여러분 직접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상에 들어갈 텐데요. 본상은 7분 가운데 미가 4명, 선이
두 명, 그리고 진이 한 명이 선발이 됩니다. 먼저 미스코리아 2012 미 네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봉투를 오늘 조금 늦게 해주십니다. 지금 저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왔을까봐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정해진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저희가 일단은 미스코리아 2012 미 네 분의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네, 심사위원들의 고민이 여기까지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예, 마지막까지 고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결과가 어떤 분이 될지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 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미스 코리아 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스 코리아 미 발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미스 코리아 미 한국일보 발표를 할 텐데요. 먼저 시상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시상에는 2011 미스 코리아 미 한국일보 이세미나 양과 한국일보 이사 김원식 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1 미스코리아 미 한국일보 이세미나 양과 한국일보의 김원식 이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미 발표합니다. 미스코리아 2012 미 한국일보. 참가번호 29번 김유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스코리아 2012 미 한국일보에 선발되신 김유진 양 축하드립니다. 네, 미스코리아 미 한국일보에 참가번호 29번 김유진 양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 네, 미스코리아 네. 2012 미 스프링데일 골프 리조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시상해 주실 분들 모시겠습니다. 시상에는 2011 미스코리아 미 남미연 양과 스프링데일 골프 리조트 회장 강국창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2012 미스코리아 미 스프링데일 골프 리조트 참가번호 50번 김태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스코리아 2012 미 스프링데일 골프 리조트에 선발되신 김태현 양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미스코리아 미 스프링데일 골프 리조트 참가번호 50번의 김태현 양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미를 또 발표해야겠죠? 네, 다음은 미스코리아 2012 미 미코 화이트인데요. 먼저 시상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시상에는 2011 미스코리아 미 김수정 양과 미코 화이트 대표 강헌성 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수정 양과 강헌석 대표께서 시상해 주실 미스코리아 2012 미 미코 화이트.
박진 씨가 고명해 주실까요? 참가 번호 47번 김나연. 김나연 양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스코리아 2012 미 미코 화이트에 선발되신 김나연 양 축하드립니다. 자, 미스코리아 미 미코 화이트 네 김나연 양으로 결정이 됐고요. 네. 자, 이제 미스코리아 미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다음은 미스코리아 2012 미 하이원 리조트 발표할 차례인데요. 먼저 시상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시상에는 2011 미스코리아 미 하이원 리조트 공평이 양과 하이원 리조트 사장 최흥집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흥집 사장님과 공평이 양이 시상할 미스코리아 2012 미 하이원 리조트 수상자는 참가번호 53번 김영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스코리아 2012 미 하이원 리조트에 선발되신 김영주 양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미스코리아 미 하이원 리조트의 김영주 양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를 시상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4명의 새로운 미스코리아 미가 탄생했습니다. 네, 여러분 미스코리아 2012 미에 선발된 네 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세 분 가운데 오늘 최고의 영광인 2012년 미스코리아 진이 탄생합니다. 정말 어떤 분이 그 영광을 차지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결과가 거의 발표 직전에 아 나왔나요? 네네. 예. 많이들 고심하셨던 예. 모양입니다. 자, 아 일단은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진이고 네, 두 분이 선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선이 되신 한 분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선이 되셨을까요? 먼저 시상해 주실 분을 모셔야겠죠? 네. 아,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자, 미스코리아 2012 선을 먼저 시상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2011 미스코리아 선 김혜선 양과 이넬 화장품 대표 장희수 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미스코리아 선 먼저 첫 번째 결정된 분을 발표해드립니다. 미스코리아 선 세 분 가운데 참가번호 52번 김사라. 축하드립니다.
2012 선에 선발되신 김사라 양 축하드립니다. 미스코리아 2012 선을 시상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2012 미스코리아 선에 선발되신 김사라 양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내 키에서 9cm를 뺐어요. 빼면 편해져요. 더하기에 지칠 때 빼기 한 모금. 광동 V라인 얼굴 옥수수 수염차. 새로운 얼굴, 새로운 심장. 가장 넥스턴다운 넥스턴, 넥스턴 W 탄생. 프리미엄 무브먼트 넥스턴 W. 마치 물로 하는 듯한 놀라운 보습력. 뉴쉐이크 하이드로 모이스처라이징 젤이 피부를 촉촉하게, 스킨가드로 자극 없이 당신의 피부를 위한 최상의 보습면도 쉐이크 하이드로. 지금이 커피를 바꿀 때 프렌치 카페 카페 믹스. 프렌치 카페 카페 믹스. 경기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스코리아 2012 이제 진과 선 두 자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분에게 미스코리아 2012 진의 영예가 돌아갈지 궁금한데요. 지금 두 분이 남아있습니다. 12번 김유미 양, 그리고 36번 이정빈 양. 이렇게 두 분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2012년 미스코리아 진이 될지. 한 분은 미스 서울 진이시고요. 한 분은 미스 광주 전남 진입니다. 아, 얼마나 떨리실까요?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네. 좀 떨리지만 그래도 네. 소감을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죠? 그래야겠죠. 예.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네. 김유미 양부터.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떨립니다. 네, 이정빈 양도 아주 심호흡을 크게 하셨는데요. 솔직히 많이 좀 떨리시죠? 네, 너무 많이 떨립니다. 네, 이쯤에서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예. 이 질문이 너무 짓궂어서 네네. 제가 하지 않길 바랬거든요. 근데 이 무대에 오르니까 어쩔 네. 수 없이 하게 되네요. 해야죠. 한번 자, 들어봐야죠. 두 명 중에 두 명 중에 예, 전통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심심해요. 예. 어떤 분이 진이 되시길 바라세요? 마음은 제가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너무 훌륭한 후보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본인이 되길 바라겠죠.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 맞습니다. 텐데요. 우리 저 이정빈 양에게도 물어봅니다. 이정빈 양에게는 누가 되길 바라냐가 아니라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미스코리아 진으로 두 사람 가운데. 저는 정말로 옆에 계신 김유미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그럼 뭐 결정하죠 뭐 그냥 여기서. 네. 그럴까요? 저분 드릴까요 그냥? 발표 뭐 결과 보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대단한 배포입니다. 저희 MC 권한으로 이거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MC한테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미스코리아 후보. 당첨이 예. 아주. 예. 네. 그냥 말이 그냥 막 나오죠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할까지는 없고요. 예, 솔직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뭐가 보이겠습니까? 네. 예. 저 같으면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리고 또 만면에 웃음을 띠고 긴장된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정말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요. 서로가 마음속으로는 진의 영예를 안고 싶겠습니다만은. 2012년 미스코리아 진은 오로지
한 명입니다. 네. 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에 대해서 시상을 해주실 분들을 먼저 모시도록 하죠. 네. 먼저 선 시상을 해주실 분입니다. 2011 미스코리아 선 김희슬 양과 주식회사 유니온약품 회장 안병광님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 선 시상은 김희슬 양과 안병광 회장께서 해주실 테고요. 다음은 미스코리아 2012 진을 시상해 주실 분들입니다. 2011 미스코리아 진이자 2011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인 이성애 양과 한국일보 사장이신 이상석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진 시상하실 네. 한국일보의 이상석 사장님 그리고 2011년 미스코리아 진 이성애 양이 네. 함께해 주십니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올해 미스코리아 대회가 이제 어이구 왕관 조심하셔야죠. 저 물려 주셔야 되는데 네. 이성애 양. 자,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만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소감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앉아 있을 때는 정말 편안하게 봤는데 무대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긴장됩니다. 밤늦도록 같이 자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탄생한 미스코리아 7명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백스테이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아직도 땀을 흘리고 있어요. 긴장돼 있는 우리 아름다운 도전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도전 그 자체가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도전 정신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꾸며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이성애 양은 지금 저 세계대회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죠?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왕관 물려주는 마음이 어떠신가요? 섭섭할 거라고 생각도 했는데요. 사실 저는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요. 또 훌륭한 후배가 와서 제 역할을 한국의 아름다움을 잘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준비하고 네. 있는 세계대회에서도 잘하라고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네. 지금부터 2012 미스코리아 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미스코리아 진입니다. 오늘 선발된 진은 미스코리아 2012 진과 동시에 2013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자격도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사장님과 이성애 양이 발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봉투 가지고 오셨죠? 네, 제 손에 바로 오늘 아이고. 계속 왕관이 떨어지네요. 빨리 떠나고 싶은 경우입니다. 아쉽나 봐요. 떠나기가. 네, 곧 주인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명예의 진 봉투가 저에게 담겨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자, 한국일보의 이상석 사장님께서 직접 2012년 미스코리아 진을 발표해 주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이 진, 호명되지 않으신 분이 자동적으로 선이 되겠습니다. 아, 예, 긴장돼서 잘 안 보입니다. 예, 사장님. 우리 성혜 씨가 한번 대신. 네. 제 대신. 사장님, 글자가 저렇게 큰데 안 보이신다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떨고 계시군요, 우리 사장님도. 네네네. 저는 안 떨리는데 왕관이 떨리나 본데요. 아, 예. 근데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인 만큼 사장님이 네.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잠깐만. 그죠? 아, 이분들이. 아, 정신 좀 차리고. 네. 이제 보입니다. 보입니까? 보입니다. 사장님 보이십니다. 예. 자, 이제 진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긴장해 주세요. 2012 미스코리아 진 겸 2012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참가번호 참가번호 12번 김유미. 김유미 양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012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미스 서울진 김유미양이 결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미스코리아 진 시상에는 전년도 미스코리아 진 이성혜 양과 한국일보 사장 이상성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미스코리아 진으로 탄생한 김유미 양에게 작년 미스코리아 진인 이성혜 양이 왕관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로피를 계속해서 네. 지상합니다. 자, 꽃다발 받으시고요. 자, 진심으로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네. 자, 이성혜 양 이쪽에 오셔서 왕관을 조금 더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성혜 양이 왕관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선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코리아 2012 선 시상에는 전년도 미스코리아 선 김희슬 양과 주식회사 유니온약품 회장 안병광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2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되신 김유미 양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선으로 결정이 된 이정빈 양에게 왕관과 트로피가 부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2년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미스 서울 진인 김유미 양이 올해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선발된 2012 미스코리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해 한국의 미와 자부심을 널리 세계에 알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당당함과 아름다움을 향한 열정으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미스코리아 여러분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더 멋진 분들과 함께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새로 탄생한 미스코리아들의 축하 퍼레이드를 끝으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탄생한 2012년 미스코리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